행해야 될 게 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판단력은 인간에서도 인간의 길을 귀신한테 뺏겼기 때문에 네. 아닌 거에 뺏겼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인간에서 하기에는 아닌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를 한다는 거죠. 범죄자가 될 사주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었을 때는 네. 다 순수한 마음에 응애응애 빨개받고 태어나잖아요. 네. 사실. 네. 물론 타고난 사주팔자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조상의 업보라든가 네. 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그 자식의 사주도 바뀌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자식이 우리 같은 데 공을 많이 들여줘야 되는 자식이야. 네. 근데 부모님들은 그냥 낳아놨다고 하면 모르고 그냥 엎어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범죄자의 사주는 타고났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역량에 따라 똑같은 친구들을 놔두고 봤을 때 사춘기들 친구들을 놓고 봤을 때 영특해서 안 가도 되는 아이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덤핑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은 여기서 저질렀는데 그게 이의 사주에 강한 사주가 있으면 약한 사주의 약한 기운에 해운년에 들어섰기 때문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또 틀려지는 거고 그리고 또 부모의 그 업보에 계보에 내려오면서 업도 내려오는 거고 공도 내려와요.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사주가 꼭 사주에 타고나 있지는 않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사주도 사주지만 나쁜 짓은 나쁜 인간이 하진 않잖아요. 악한 사람도 아닌데 그 귀신의 조화를 받을 때도 있어요. 순식간에 감겨서 하는 경우. 그게 바로 테마거든요. 일반인이다 보니까 어떤 거에 휘둘려서 움직이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닦아줘도 그 잘 타고 들어오는 사주들이 있고 네. 행해야 될 게 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네. 그 판단력은 인간에서도 인간의 길을 귀신한테 뺏겼기 때문에 네. 아닌 거에 뺏겼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같은 데에서 네. 행위를 해서 무속행위를 하고 네. 예방을 쳐주고 움직여를 줘도 네. 인간의 자기 기가 이미 뺏겨버렸던 거는 내 길을 찾아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범죄 안 한다 안 한다 해가면서 범죄를 저질러가면서 본인의 깨달음이 없으면 인간의 그 자기의 깨달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눌러야죠.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걸 네. 아무리 저희가 빼줘도 본인이 또 불러들여서 네. 이미 이제 그 귀신은 이 몸은 자기 몸이 될 거야. 인간에서 하기에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왜냐하면 아닌 부분을 넘어선 거는 네. 정말 자기의 그런 인간의 도리가 아닌 제대로 된 인간들이거나 조상이 많고 업장이 네. 없는 집들은요. 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닌 걸 갖다가도 발을 뺀단 말이에요. 근데 판단력도 없고 행해버려가면서 그거를 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세상 탓으로 돌리고 했던 거는 자기의 태생에 문제도 있어가면서 네. 조상의 계보도 내려오면서 업도 내려오면서 빙의도 실려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상들도 봤을 때 일을 해보면요. 굿을 진행하다 보면 네. 집집마다 가신 분들도 틀리고 닦으신 자체도 틀립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 습성이나 행습을 똑같이 하던 거를 후손들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에 그 90분의 오른 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은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닦지 못한 분들의 처지는 기운의 90이 앞을 쓴다면 그건 좋지 못한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10분의 선신의 기운이나 선조상의 기운을 저버릴 수가 있는 거죠. 들어오니까 이 후손한테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를 얘기하고 사는 세상은 아닙니다. 원래 다 잘못된 건 남 탓이고 잘한 건 자기 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각자의 반성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